왜 이렇게 돈 카드를 많이 썼어? 어. 뭔 소리예요? 여기 앉아봐. 내가 계산한 것만 오늘 하루에 18,000원 썼어. 그래 이제 다시 반격. 오늘 하루에 18,000원 썼어. 아 썼긴 썼는데 애들한테 다 돈 걷었는데? 아 돈을 왜 걷어? 나 한번 써봐도 돼? 나? 어, 어 고마워. 1,400원? 이따 2,000원 정도 줄게. 나중에 걷으면 돈 줘. 고마워.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3,000원씩 줘. 아, 아 써, 잠시만. 지는 이렇게 아, 카드로 하고 현찰 받고 어, 괜찮은 장사네. 어, 그렇지. 돈을 왜 걷어?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총무처럼 애들한테 돈을 다 받고 그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.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? 너 카드 쓰는 거 아빠한테 내역 다 떠. 이게 뭐야? 응? 왜? 아빠! 홈쇼핑 했어요? 어? 아 걸렸어. 아, 진짜 걸렸어. 혜빈이 홈쇼핑하다가 우리 걸렸어. 아빠 이거 홈쇼핑하고 진짜 아이고 다 걸리지. 아빠 진짜 우리 돈 아끼기로 했잖아요. 근데 왜 홈쇼핑 치킨? 아유 두 번이나 계약 위반했잖아. 왜 이렇게 돈을 막 써요? 어? 아니 저는 알뜰하게 쓰고 네? 적립까지 하고 왔잖아요. 근데 아빠는 이게 뭐예요? 아 씀씀이가 좀 힙한 게 꼭 총각처럼 총각들은 저러잖아. 근데 이제 아유, 사돈이 낱말하고 있네. 당신도 총각 때 나 결혼할 때 나만 몇 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. 어쩜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없어?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불안을 떨고 막 밖에 나가서 돈 10원 한 장 없어야 들어오잖아. 찝찝하지. 다 쓰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아이고. 자, 홈쇼핑 4,000원. 치킨 9,000원. 약속은 약속이에요. 돈 주시고. 제가 돈을 네?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빠 고치려고 한 거잖아요.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? 미안. 13,000원. 7,000원 버신 거죠. 버신도 없어요. 아빠 진짜. 우리 동갈이는 제가 할 거예요. 아이고 뺏겼다. 오히려 지금 경제권 뺏겼다. 아이고. 혜빈이가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네. 저 내일 친구 만나러 가는데 3,000원만 주면 안 돼요. 역전돼요. 아유. 혜빈아 네가 치킨... 사주면